스토리 구상하시다가 막힐 때 어떻게 돌파하시나요? 기분 전환을 하시든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등의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. 모두들 털하입니다. 스토리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막힐 때가 더 드물기 때문에 어렵네요. 자, 이게 여러분들 스토리 짜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. 스토리를 짤 때 업무가 100이라고 치면 스토리를 직접 타자 치는 시간, 타자 치는 분량은 1%도 안 돼요. 고민하는 게 한 50%, 아니 고민이 한 30%? 그럼 나머지 퍼센트 뭐냐? 막힌다. 막히는 게 업무의 일부입니다. 기본적으로 스토리 쓰다가 막히는 게 스토리 업무의 기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술술 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고 가끔 저도 술술 풀 때가 있죠. 하지만 대부분은 막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막히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, 스토리를 짜다가 막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막힌 부분을 노려봅니다. 하지만 제가 언제나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서 넘어갔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스토리가 막혔을 때의 첫 단계로 제일 중요한 건, 두 번째로 중요한 건가?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야. 어떻게든 된다라는 문장을 기도문처럼 외웁니다. 어떻게든 된다. 어떻게든 된다.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건 아니야.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. 이게 이제 일단 0번. 그 어떻게든 된다라는 말이 경력 5년, 7년, 8년 넘어가다 보면 약간 기도문처럼 입에 붙거든요. 왜냐면 지금까지 어떻게든 돼왔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첫 단계를 말씀드릴게요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어떻게든 된다 기도 메타가 끝났어. 그럼 이제 실무적인 1단계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, 잘 들으세요. 지금 정확히 막혀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봐야 돼요. 이거를 보통 몰라요. 그냥 글이 멈췄다? 이거 안 됩니다.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이거 안 돼요. 진짜 중요한 건 정확히 무엇이 막혔는지를 정리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재미가 없어가지고 글이 앞으로 안 나간다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재미가 없는 정확한 이유가 지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인가? 예측이 뻔하게 되기 때문인가? 주인공이 매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인가? 아니면 극적인 장면이 안 나와서인가? 아니면 더 멋있는 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떠올라서인가?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죠. 지금 내가 재미없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재미없는 정확한 이유 알아야 돼요. 두 번째, 재미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떠올라. 그런 경우라면 뭐가 막혀있냐? 사건이 막혀있나? 인물의 반응이 안 떠올라서 막혀있나? 등등등등 되게 많은 게 필요합니다. 아니면 여기 되게 중요한 어떤 트릭이 필요하다. 트릭이 안 떠올라서 막혀있나? 등등등등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실무적으로 첫 번째는 문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그냥 스토리가 막혔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, 제가. 왜냐면 스토리가 막혔다는 표현은 뭐 어디에나 쓸 수 있어. 그닥 작가에게 도움되지 않는 표현입니다. 옛날에 김영하 작가님이, 내가 존경하는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께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짜증난다는 표현 금지. 내 수업에서 지금부터 짜증난다는 표현 못 씁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? 그냥 꼰대스러운 이유, 그런 게 아닙니다. 짜증난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,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라라는 뜻이었어요. 무슨 말이냐? 아, 오늘 나 생일인데 아침에 엄마 아빠 아무도 나 미역국을 안 끓여줬어. 짜증나. 이건 뭐죠? 여기서의 짜증하고, 아 이거 밑에 들어가 있는 100원짜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, 아 짜증나네, 이거하고 같은 짜증입니까? 1번은 짜증이 아니라 서운함, 섭섭함, 속상함이죠. 2번은 뭐죠? 아슬아슬함, 안타까움이죠.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감정이 10개, 100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짜증난다 말로 그냥 퉁쳐버린 거거든요. 그러면 안 는다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스토리가 막혔어 라는 말은 너무나 엉성한 표현이에요. 사건이 부족해, 캐릭터의 동기가 약해,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해야 돼, 같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내 작업 진도, 스토리 작업 진도가 어디에서 막힌 거지?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저의 실무 1번입니다. 시루님께서 그럼 개빡친다는 써도 되나요?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스토리 막힌다는 표현을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정확히 어디에서 왜 막히나, 무엇이 막혔나, 같은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.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1번의 결과에 따라 다르죠. 사실 그 1번의 결과는 스토리 진도가 막혔을 때 해결책이라도 딱 붙어 있어요.